서울 도심 하천에 독도 조형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. 은평구는 24일 오후 불광천 미디어 센터에서 독도의 날 기념 내 곁에 독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독도 조형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독도 조형물은 복원 예정인 녹번천에 설치될 예정인데요. 실제 독도를 100분의 1로 축소한 크기로 길이 10m, 폭 4.3m, 높이 1.4m로 제작됩니다.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내 곁에 독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본의 역사 왜곡은 영토 침탈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, 이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하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. 김 구청장은 도심 하천에 독도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고, 이는 은평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독도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독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은평의 한 복판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. 독도 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는 녹번천 복개 철거 공사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, 은평구는 2027년 독도의 날에 독도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. 1980년대 복개된 녹번천은 역촌동 41-81호선부터 불광천 합류부 일대인 불광천의 지류로 현재 480m 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